방탄소년단의 지니 아미에게 자신의 신곡보다는 다른 아티스트의 곡을 먼저 들어달라고 요청하다. 방탄소년단, BTS의 진은 최근 아미에게 자신의 신곡 슈퍼투너이보다 먼저 다른 아티스트의 앨범을 들어줄 것을 부탁하며 화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복귀를 조용히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특별한 이유를 공개해 아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진은 10월 13일 생일을 맞이한 지민을 위한 깜짝 생일 축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다만 생일 당일이 아닌 무려 사흘 전인 10월 10일 새벽 5시에 열린 이번 방송은 아미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진의 생일 축하 메시지 뒤에는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었다. 그는 방송 중 솔직하게 이번 방송의 진짜 이유는 지민의 생일을 빙자해 슈퍼투너이를 홍보하려는 것이었다고 웃음을 자아냈다. 지민의 생일을 빌미로 자신의 신곡을 알리기 위한 진의 기발한 전략은 팬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슈퍼투너 발매 당시를 떠오르게 한다. 진은 슈퍼투너 발표 당시에도 팬들에게 크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발매했지만 아미들은 그 곡을 엄청난 인기로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그는 팬들에게 신곡 홍보를 자제해달라는 비슷한 요청을 전했다. 특히 진은 이번 신곡에 대한 챌린지 같은 것은 없으니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약간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미들은 과거 진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슈퍼투널을 하나의 챌린지로 만들어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에도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방송 중 진은 아미들에게 신곡 뮤직비디오의 일부를 유출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화면이 너무 밝아서 정확히 무엇이 나오는지 분간하기 어려워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흥미롭게도 이번 방송에서 진은 자신의 신곡보다도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을 더 강조했다. 그는 방송 종료 후 위버스를 통해 콜드플레이의 새 앨범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아미들이 콜드플레이의 신곡을 꼭 들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콜드플레이는 과거 방탄소년단과 마이 유니버스, 진의 솔로곡 더 어스트라노트너서 협업한 바 있으며 두 그룹의 우정은 여전히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드플레이는 2024년 10월 4일 10번째 정규 앨범 문 뮤직을 발매했으며 지니 슈퍼투너이는 10월 11일 오후 1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BTS의 지니 컴백을 앞두고 팬들에게 독특한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아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아티스트들은 새로운 앨범이나 곡을 발매할 때 팬들에게 홍보를 부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악을 들어주길 바라는데 진은 오히려 자신의 컴백을 홍보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다른 아티스트의 앨범을 먼저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진의 독특한 성격과 그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 진의 독창적인 컴백 전략. 진이 이번에 보여준 컴백 홍보 방식은 그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는 컴백을 앞두고 각종 프로모션을 하며 자신들의 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진은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말라는 반전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컴백 홍보가 지민의 생일을 빌미로 이루어진 점이 팬들 사이에서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진은 지민의 생일 축하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신곡 슈퍼투너이를 알리며 마치 지민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의 진짜 목적은 신곡을 홍보하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하면서도 재치 있게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진의 태도는 아미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요소로 작용하며 그가 단순히 유명한 아이돌이 아니라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진이 슈퍼투너노 아미의 관계. 진의 신곡 슈퍼투너이는 이전에 발매된 슈퍼투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투너는 처음 발매 당시 진의 소소한 개인적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 곡을 크게 홍보하지 않고 팬들에게도 그저 재미있는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미들은 이 곡을 폭발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아미들은 SNS를 통해 슈퍼투너를 챌린지 형태로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고 이는 진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번 슈퍼투너의 발매 소식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진은 이번 곡에 대한 챌린지나 특별한 홍보 활동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팬들은 이미 그 요청을 듣고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곡을 널리 알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과 아미의 관계는 단순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대감이 곡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3. 팬들과의 소통 방식. 진이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입니다. 그는 아미들과의 소통을 단순한 홍보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번에 진이 보여준 생일 축하 방송은 그의 시 중 하나입니다. 지민의 생일을 이용해 자신의 컴백을 알리는 방식은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진의 유머 감각과 기발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진은 방송 중 팬들에게 신곡의 일부를 유출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팬들에게 큰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밝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이는 팬들에게 더 많은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그의 컴백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진의 태도는 그가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진이 다른 아티스트를 추천한 이유. 진이 자신의 컴백을 앞두고 다른 아티스트의 앨범을 들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진은 방송 후 위버스를 통해 콜드플레이의 신곡을 들어달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자신의 음악보다는 그들의 음악을 먼저 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는 진과 콜드플레이의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과 콜드플레이는 과거 마이 유니버스와 더 스트라노트에서 협업하며 깊은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진은 콜드플레이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번에도 그들의 앨범을 홍보하며 아미들이 콜드플레이의 음악을 응원해주길 바랐습니다. 이는 진이 단순히 자신의 음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경하는 아티스트들을 함께 응원하고 그들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팬들의 반응과 기대. 진의 이러한 독특한 요청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많은 아미들은 그의 새로운 곡과 콜드플레이의 앨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미들은 과거 진의 요청을 무시하고도 슈퍼투너를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요청한 대로 따를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그들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의 곡을 널리 알릴지 기대됩니다. 또한 진이 콜드플레이의 앨범을 추천한 점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이 존경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그들의 음악을 지지하는 모습은 아미들에게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티스트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진의 음악적 성장과 그의 예술적 감각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6. 결론. 방탄소년단 진의 이번 컴백과 관련된 독특한 요청은 그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아티스트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팬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소통 방식을 선택했으며 이는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진이 콜드플레이의 앨범을 추천하며 자신이 존경하는 아티스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진의 컴백과 그의 새로운 곡 슈퍼투너이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기대되는 바이며 아미들은 진과 함께 그의 음악을 응원하며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